누가 오시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네. 오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게 됐습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오늘 이 밤에 꽉 채워질 줄 알았는데 역시 제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어쩌면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이랑 똑같은지. 참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하고 알아간다는 게참 이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우리는 그 실시간 온라인 영상 예배를 지금 시험 방송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또 같이 예배하실 분들은 또 알고 계시는 분들은 같이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오늘 2020년 9월 11일 금요 라파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라파 기도회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예배자로 또 말씀 듣고 찬송하며 기도하게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닫혀진 성전의 문 열어주시고 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부름받고 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하늘문 열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기도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하고 싶어도 성전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원치 않는 질병들과 또 묶임들과 두려움들과 불안함들, 연약함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많은 지체들,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계신 곳, 이 성전 향하여 기도하고 마음을 두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0 8장입니다. 488장. 이 몸에서 막무가내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추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흐느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
나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금요일 아빠 기도의 시간인데요, 우리 박수하시면서 이 찬송 가사를 한번 또 묵상하시면서요, 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이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도 같은 찬송입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이 찬송 한번 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받기 전에 또 기도하기 전에 우리 잠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아이들 소리 나는 것도 우는 소리도 즐거워요. 좋아요. 괜찮아요. 예, 얼마나 감사해. 예배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1절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다시 1절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도 손 높이 들고요.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요, 말씀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소멸되고 종식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축복하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영안 열어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의 문이 열리고 우리 기다리고 사모하며 금요일 아파 기도회로 함께 모일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찬양단도 없고 우리가 아버지 더 아버지 준비해서 더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열린 성전의 문을 통하여서 예배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여기 엎드려 기도하는 하늘 보좌를 향하여,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발을 들러 기도할 때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케 해주시고 이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할 때 우리 삶의 현장, 가정과 기업과 일터, 사업들, 주의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역사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성전에서 예배합니다. 또한 아버지 온라인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있는지, 주여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예배하는 영적 예배자인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지, 주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거저마다 거저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린 생명으로부터 주여 오늘 아버지 다시금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방언을 열어주시고 은사를 열어주시옵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들로 충만한 이 복된 역사가 나타나고 어둠이 떠나가고 모든 슬픔이 떠나가고 낙심이 떠나가고 주여 우리가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이 거룩한 밤 되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회개해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그동안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서 기뻐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한번 고백하며 탐욕과 물질과 세상을 쫓아 행하였던 모든 것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았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지 못했고 정결하지 못했고 구별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아버지,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당연한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교회에 올 수 있고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 오늘 예배하지 못하면 내일 해도 되고 오늘 기도하지 못하면 내일 해도 된다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성전의 문이 닫히고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직분이 장로입니다, 나는 직분이 목사입니다, 나는 직분이 권사입니다, 나는 직분이 아버지 집사입니다, 이 말조차 아버지 우리가 하기 어려운
주여, 이 연약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믿음의 삶을 구별됨으로 살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고 교회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가리우는 주여 아버지 사상 초유의 일들을 겪으며, 그러나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주여 아버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도 예배보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일을 더 사랑합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더 바쁩니다. 그것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시간이 남으면 내일부터 하고 내 일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시간 나면 예배하겠습니다. 시간 나면 교회 가겠습니다. 시간 나면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주님 내게 주어진 시간 중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 가장 귀한 시간을, 가장 아버지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특별히 내 몸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으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이 영적 예배가 주여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주여, 직분을 자랑했습니다. 직분이 계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열심을 내지 못했습니다. 열심을 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회개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성령의 감동을 소멸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소멸했습니다. 감동만 받고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감동만 받고 아버지 후회만 하면서, 그러나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감정으로만 회개했습니다. 후회만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가 살고 회복되어지는 그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구약성경 10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내시는 길,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 God will make a way.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영국의 한 목공소에서 일하던 가난한 청년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의 인생에 소망과 의욕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한 10년 일하자 그는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자기 공장 뒤편에 있는 언덕에 올라가서 산책을 하다가 넓고 평평한 바위를 발견합니다. 거기 걸터 앉아서 자기 회사도 보고 자기 지나온 날들을 한번 회상해 보고 그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슴에 밀려오는 행복이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자기가 걸터 앉은 이 바위, 넓고 평평한 이 바위가 마치 자기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라는, 누군가가 이 바위처럼 내 인생을 이렇게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구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로구나.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시로구나. 그래서 자신의 행복의 근거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셔서 자신을 인도하고 계시는 반석이 돼서 내 인생을 이렇게 든든하게 받쳐주고 계시는 예수님이시로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찬송이 488장이라는 에드워드 모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이 아주 없도다. 2절,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에드워드 모터는 이제 더욱더 자신을 내려놓고 욕심 없이 가구업에 더욱 전념하게 되고요, 기업은 점점 더 번성하고 번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나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하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은 이웃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간절한 욕망이 생기고 열망이 생기네. 그때 나이 55세. 그런데 과감하게 기업과 재산을 다 정리하고 침례교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후 20년 이상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다가 77세가 되셨을 때 그 평생의 소원처럼 교회 강단에서 설교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입성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3절의 가사가 이렇죠.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세상에 믿고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4절,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이 코로나19 속에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가정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하신 반석이요 소망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9편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바라던 소망이 다 끊어져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시편 71편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과 43편에 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땡땡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찌하여 불안하고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을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합니다. 참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예언의 메시지죠. 그런데 30장, 31장, 32장, 33장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새벽의 말씀은요,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 새겨졌어요. 여호와가 내 일을 세상에 창조하리라. 이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불안해요. 모든 것이 염려해요. 두려움과 공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와가 내 일을 세상에 창조하리라.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공허해요. 혼돈해요. 카오스. 뭐 하나 정확하게 균형이나 뭐 중심이 없는 거예요. 받침이 없는 거예요. 흑암이에요. 깜깜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은 그 모든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요?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거는 나중에 이제 나타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한글 번역이 약간 미래적인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미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오리가 지금 물 위에 떠 있는데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물 속에서는 물 갈퀴질을 하고 수없이 쉼없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표면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물을 내시겠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내시는 길. God will make a way.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은요, 신비한 길이에요. 미스테리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잖아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는 강물이 없는 곳입니다. 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막에 강물을
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시는 길,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은 신비한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길은 우리에게 곧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길을 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1942년에 죄송합니다. 1492년 15세기 1492년 스페인의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신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고자 항해한 게 아니죠. 인도로 가는 지름길을 발견해보자고 한번 항해를 해보자고 길을 떠났는데 인도로 간 게 아니라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가가지고 더 좋은 더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당시 중세의 지도에는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그 끝에 라틴어로 테라 인코그니타, 테라는 대륙이라는 라틴어의 어원인데요. 인코그니타, 이건 뭐냐면 미지의 땅, 미지의 대륙, 미개척의 영역이라고 이 지도 사방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테라 인코그니타. 그래서 당시 중세에는 뭐예요? 지구가 둥근 게 아니라 네모 반듯한 거예요. 그 바다 끝에 가면 떨어져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거기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요. 그게 중세의 이 사고였다고, 거기까지 가는 것이 과학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콜럼버스가 인도로 가는 지름길로 좀 항로를 개척하고자 길을 떠나는데 전혀 다른 신대륙 아메리카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콜럼버스가 생각했던 길과 다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콜럼버스가 보지 못했던 그 길이,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이 있었다라는, 콜럼버스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그 항해 계획을,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인도로 가는 지름길을 발견할 거야, 그렇게 다녀오겠다라고 항해의 계획을 말하자 많은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항해 계획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웃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내게 분명한 감동을 주셨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게 위로를 주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전 세계가 공황이에요. 어떤 학자들은요, 사회학자들은요, 세계 제3차 대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총하고 대포, 미사일 안 쏘는 것 뿐이지 세계 3차 세계 대전, 이 질병과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지금 돌입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요, 지금 정치, 경제, 교육, 종교 모든 분야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같은 미래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답이 없다. 길이 없다. 이게 가장 정확한 현명한 진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답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길을 만들 것이다. 내가 길이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way, life.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속에서, 이 팬데믹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게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그게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게 곧 생명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한번 풀어가겠습니다. 여러분 43장 16절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을 보시면 14절을 볼게요. 14절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리고 16절이죠.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길을 내고.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나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는 길이 없다고 말해요. 답이 없다고 말해요. 이제는 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내가 길을 만들 것이다.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지름길입니다. 오늘 다시 16절을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무슨 길을 낸다고요? 지름길을 내신다. 여러분 지름길은 빠른 길이죠. 지름길은 빠른 길뿐만 아니라 정확한 길입니다. 약속 시간이 늦어가지고 택시를 탄 적이 있어요. 근데 막 그때 출퇴근 시간이고요. 도저히 약속 시간에 갈 수 없는 상황. 그런데 기가 막히죠. 저기 기사 아저씨, 제가 지금 약속 시간 이렇게 됐는데 안 되겠죠? 그러나 좀 빨리 가주시면 좋겠어요. 예, 제가 30년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고는요, 정확히 5분 전에 넉넉하게. 야, 근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길이 있어요. 길이 보여요. 그리고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감사해서 거스름 돈 안 받고 그냥 이렇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데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지름길을 내신다. 우리는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가도 못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지름길이 돼서 정확하고 빠른 길이 되어 우리의 생명을 인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의 길과 다르고 우리의 길보다 높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두고요 이사야 55장 9절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뒤로 가셔서 이사야 55장 9절 8절 9절 같이 읽겠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첫째로 하나님의 길은 지름길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아주 분명한 길이에요. 두 번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낮고 하나님의 생각은 높아요. 우리의 길은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높고 완전한 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인생이에요. 요셉은 계속해서 꿈을 꾼 후에 내리막길 인생을 가죠.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계속해서 내리막길 인생이죠. 이게 요셉의 인생의 길이에요. 그게 겉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난 요셉의 인생의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요 오르막길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총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길은 내리막길이었고 낮은 길이었고 가장 낮은 저주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낮추시고 낮추시면서 계속해서 그를 오르막길로 높여주시는
그 역사의 일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길은 정상 코스의 길이 아니에요. 비정상 코스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예요? 신묘막측한 그 길을 내고 계신다라는 생각.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내시는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아주 참 은혜가 되는 글을 읽었는데, 이제 영어로 된 그 길인데 제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이 많이 길을 갈 때 혼자서 그 길을 가면 레이스 경주가 되는 거예요. 혼자 가면 RACE. 여러분이 길을 갈 때 혼자 그 길을 가면 그것은 레이스가 된다. 근데 여러분이 길을 갈 때 하나님과 함께 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은 그레이스, G를 붙이는 거예요. 은혜가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의 길과 달라요. 우리가 혼자 가는 길은 레이스의 경주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길은 그레이스, 은혜의 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이 하나님의 길은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길이에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영국 알리바바, 중국 알리바바, 여러분 회장 아시죠? 마윈이라고 하는, 키도 뭐 그렇게 크지 않고 이렇게 상고머리하고 하죠. 그는 명문대학 나오지 않았습니다. IT 분야를 전공하지도 않았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그래서 평범하게 자란 그냥 영어 교사하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요, 15년 만에 중국을 바꾸고요, 전 세계에 지금 영향력을 미치는 놀라운 기업가가 됐죠. 그가 미국의 스탠포드 명문대학이죠. 거기 가서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거기서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 기술, 계획, 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성공했다. 나는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성공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아이디어와 노력을 했고,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기술이 있는, 능력 있는 기술자들 존중하며 우대하며 그들과 협업을 할 수 있었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무계획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변화하는 시장에 아주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이 내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돈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그러죠. 그리고요, 기술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그러고 계획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그래요. 근데 마윈은 정확히 얘기해요. 나는 돈도 없고 기술도 없었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성공했다.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걸 갖추고 뭐가 되어져야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게 있는 것만 생각을 하고 내게 없는 것만 찾아내려고 그래요. 내게 있는 건 생각하지 못하고 내게 없는 것만 어떻게 좀 보충하고 뭐 어떻게 하려고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그래요. 내게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내게 있는 것은 만족하지 못하고 내게 없는 것만, 그것만 찾고 그거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채워주세요.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다.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우리 길이 막힌 것이 아니에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길은요, 거룩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거룩한 길. 왜 14장 15절, 43장 14절 15절에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시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길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시는 그 거룩한 길은 안전하다라고. 여러분, 거룩한 길을 가야 돼요.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거룩했기에 성공했던 거예요. 요셉이 깨끗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나랑 동침하자. 주인이 집안의 모든 걸 내게 다 허락했다. 내가 임의대로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다. 근데 당신만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악을 해요, 득죄할 일이 없다. 요셉은 거룩했어요. 깨끗했어요. 디모데후서,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수없이 많은 그릇이 있어요. 금그릇 재료가 중요하지 않아요? 은, 동, 나무, 하나님은 재질에 따라서 우리 쓰지 않아요.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흙수저니 금수저니. 하나님은요, 재료 보고 재질 보고 쓰시는 분이 아니라 그 그릇이 깨끗하냐, 거룩하냐.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을 쓰신다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거룩한 길이에요. 거룩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거룩한 은혜를 살 수 있는 길이에요. 한국 교회가 다시 이 거룩한 길을 가야 돼요. 이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다시 은혜가 시작되고 그 거룩은 안전한 길이 돼요. 하나님이 그 거룩을 축복하시고 그 거룩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거룩한 길을 복을 주신다는 말씀. 이사야 35장 8절, 9절, 10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8절, 9절, 10절 천천히 눈을 똑바로 뜨시고 보셔야 돼요. 자, 8절,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거룩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오직 거룩한 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깨끗한 자만이, 구속함을 입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만이 그 거룩한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요 대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없습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거룩한 자만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10절에 보면 그 길의 끝이 어딘지 한번 볼까요?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그 길의 끝이 어디로? 그 거룩한 길의 끝이 어디라고요? 시온이에요. 시온. 시온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이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큰 축복을 내려주신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만드십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길을 만드세요.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길이 보이시고 길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은 지름길이에요. 빠르고 정확한 그 길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 길을 가야 할 것이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그 길은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거룩한 길이에요. 거룩한 자만이 갈 수 있어요. 그 거룩한 길은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안전함으로 보호되어지고 그 길의 끝은 시온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린 다시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 내시는 길이 있어요. 우리에게 벽이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19 같은 벽이 있어요. 벽. 근데 하나님은 벽을 만나면요 그 벽을 뚫고 지나가게 하세요. 그게 홍해였어요. 홍해. 이스라엘에게 벽이에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길을 내주시죠. 마른 땅이 되어서 여러분 질퍽한 갯벌을 여러분 거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풍으로 밤새 그 바닷물을 밀어내시고 마른 땅이 됐을 때 말려주셔서 그 마른 땅, 이건 뭐냐면 안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빠지지 않는 길이에요. 안전한 길을 하나님 만드셔서 인도해 주시고요. 그리고요 그 좌우에 그 물이 뭐가 됐어요? 벽이 됐다 그랬어요. 벽. 이 벽은 호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냥 우리 옆집에 이렇게 담장 이렇게 훌쩍 넘을 수 있는 그 정도 담이 아니에요. 이 담은 아주 큰 성벽, 여리고 성벽 같은 그 벽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전하게 그 길을 가고 그 길에 벽이 되어져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벽은 바로 물이 다시 회복돼서 죽음과 사망의 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벽을 만날 수 있어요. 벽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고 은혜와 축복의 벽이 되어집니다. 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홍해를 만났을 때, 여리고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그 벽이 무너졌습니까? 그 벽이 갈라졌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큰 소리를 외쳤을 때 벽이 무너지죠.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갑니다. 벽이 무너져요. 벽이 열려요. 길이 열려요. 이제 앞으로 몇 주간은 하나님이 내시는 이 길에 이 말씀들을 좀 나누고 우리가 코로나19 속에
이 벽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벽을 말씀에 순종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구원과 생명의 길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 우리 찬송 부르면서 오늘도 우리 부르짖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10분 이상씩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인생 앞에 있는 벽, 길이 보이지 않아요?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시는 그 길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어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온양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새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 이 몸에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두 손 높이 들고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두 손 높여 들고요 주님 세 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감동과 은혜와 역사 속에 우리 인생의 벽 홍해와 또 여리고와 같은 그 인생의 벽 앞이 안 보입니다. 깜깜합니다. 어둡습니다. 흑암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지름길을 내십니다. 은혜 길을 내시고 생명의 길을 내시고 축복의 길을 내십니다. 거룩한 자만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시온으로 향하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하면서 찬송하고 말씀과 기도로 그 벽이 길이 되는 벽이 길이 되는 오늘 이 밤에 그 역사를 의지하며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깜깜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안개와 같은, 짙은 안개와 같은 이 연약한 가운데 이 세상 속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대한민국이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종교 전 분야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벽으로 막혔어. 아버지 홍해와 같은 벽으로 막혔어. 여리고 성과 같은 벽으로 막혔어. 아버지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주여, 이 벽 앞에서, 이 홍해 앞에서, 코로나19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성전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이 성전의 문도 예배의 문도 말씀으로 열리고 기도로 열리고 찬송으로 열리며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캄캄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터널 같은 아버지 우리 신앙의 길 인상의 길도 주여 아버지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입구가 있으면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깊고 깊은 터널 속에서, 이 어둡고 어두운 터널 속에서 주여 길을 내시고 지름길을 내시고 주여 아버지 거룩한 길을 내시며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 내어주시는 그 길에 생명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자들에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19가 속히 종식이 되고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불안합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일상의 삶이 멈추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고 교회 오고 싶어도 교회 올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성도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아버지 내가 큰 강물 사이에 길을 내고 지름길을 내며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을 낼 것이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은혜를 보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게 미치니라. 주여 말씀으로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깜깜하고 어둡고 혼잡하고 곤란한 약한 세대 속에 주의 말씀이 길이 되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주셔서 실도 가지 아니하고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길,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 신비하고 놀라운, 내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묘하고 막측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그 생명의 길의 역사를 주여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여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이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다시 아버지 교만함들을, 건물을 세우고자 했던 아버지 하나님 교만함들을 용서해 주시고 모이기만 힘쓰면서 아버지 그 권력을 그 세력을 우리가 아버지 자랑하면서 유지하려고 했던 아버지 하나님, 모래성을 싸우려고 했던 아버지, 바벨탑을 싸우고자 했던 이 약한 것들을 주의 성령으로 주님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탑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를 아버지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핍박과 환난 가운데 흩어져서 사마리아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모이기에 힘썼던 우리들 모여서 아버지 세력을 아버지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건물을 자랑하고 주의 아버지 바벨탑을 쌓았던 바벨의 성을 쌓았던 우리의 모든 교만과 죄악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흩어지는 교회로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서 가정에서 성전이 되고 직장에서 성전이 되고 학교에서 교회가 되고 내 자신이 교회가 되고 내 자신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성전의 역사로 나아가는 놀랍고 놀라운 역사를 지원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주여 아버지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주일이어도 아버지 직장에 나갔습니다. 돈 벌러 나갔습니다. 주님 나의 별량을 위해서 주일을 아버지 고무줄처럼 지켰습니다. 아버지 내 시간 날 때 지켰습니다. 내 편의에 따라서 예배 드렸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별량만 따라 내 만족과 내 유익만을 위해 내 교만을 위해서 아버지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아버지 하나님 11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던 주여 이 모든 것들 주여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님 다시 교회 회개용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자박하고 아버지 우리의 교만을 자복하며 아버지 물질을 숭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고3학생들 너희들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된다. 내가 대신 기도할게. 내가 대신 예배할게. 우리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 너 직장부터 가져야지. 너 결혼부터 해야지. 너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우리가 가르치고 교훈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 예배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사랑의 모습에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주여 섬김의 모습에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교회 모이면 다투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자랑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자랑한 게 아니라 복음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주여 교회 목에서 먹기만 하고 주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오락만을 위해서 우리의 만족만을 위해서 교회에 모였습니다. 주여 아버지 탐욕으로 주여 아버지 교회에 와서 아버지 세상을 자랑했습니다. 물질을 자랑했습니다. 세상에 와서 자동차를 자랑했습니다. 세상에 와서 집을 자랑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세상을 자랑하고 교회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내 직분을 자랑하고 교회에 와서 아버지 나를 드러냈던 그 교만함들을 주여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몇 가지 봉사를 한다. 나는 몇 가지 이렇게 많은 봉사를 한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이 교만했습니다. 주여 목회자들이 교만했습니다. 주님 우리 목사들이 교만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절박하게 아버지 간절하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새벽을 깨우지 못하였고 주여 예배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마당만 밟고 돌아갔습니다. 마당만 밟고 돌아갔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물에 아버지 거짓이 많았습니다. 십일조를 속였습니다. 감사를 속였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으로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아버지 감정만 회개하고 주님 아버지 후회만 하는 아버지 그런 회개가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 앞에서 주여 내가 어떠한 아버지 죄악이고 어떤 죄악이 있는지 주여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것으로 회개를 대신했습니다. 감사하는 것으로 회개를 대신했습니다. 찬양하는 것으로 회개를 대신했습니다. 나 예배하는 것으로 나 회개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평양 태풍의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는
아버지 회개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아버지의 우상을 섬기면서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자기 마음대로 고무줄처럼 그런 잣대로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정확하게 지키지 못했던 것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예배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씀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아버지 축복하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사사들의 시대와 같이 주님 아버지 교회가 사유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의 어떤 아버지의 직 군자의 어떤 아버지 권위자의 교회가 사유화되고 교회가 아버지 마치 자기 것인 양 아버지 하나님 교회 물질들을 자기 것으로만 아버지 여기는 이 모든 아버지 악한 아버지 공적인 아버지 사유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성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돈으로만 성교한다고 했습니다. 주의 아버지 그들 왜 기도하지 못하고 지금 성계문이 닫혔습니다. 가장 성교사님들이 지금 아버지 핍박을 받고 성교사님들이 아버지 성교지에서 쫓겨나고 성교지의 아버지 사역지를 잃고 아버지 그 아버지 뿌렸던 눈물의 씨앗들 그 성도들이 흩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사이비들이 들어와서 아버지 그 양떼들을 양무리들을 아버지 얻고 양무리를 먹고 아버지 치우는 그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돈으로 성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만 가지고 성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것이 교회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세상 속에서 우리 옆집에 아버지 하나님 앞집에 아버지 우리 아파트에 이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주여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저들에게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때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회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왕바리새인입니다. 형식으로만 아버지 하나님 율법으로만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교회 아버지 신앙생활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동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지만 마음은 공과태 있었습니다.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대구 쓰는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 아버지 강력한 아버지 그 불이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시고 금식하며 옷을 찢으며 마음을 씻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아버지 자기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며 겸손하여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역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지금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물이 거룩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안에 정직하지 못하였고 온전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마당만 밟고 돌아가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형식적인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양떼들의 형편을 살피며 소떼들의 아버지여 부지런히 살피지 못했던 이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양떼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들 잘 살피고 저들 아버지 하나님 신만함과 푸른 조장으로 인도하며 생명의 양식으로 저들의 무릎에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게 주님 다시 기본으로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주여 다시 예배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기도로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되고 쓰는 교회 되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 약한 질병 중에 성령님 허리에서 발끝까지 성령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예배하고 싶어도 주님 하나님께 나오고 싶어도 그 악한 질병으로 암병으로 아버지 병원에 가정에서 침상에서 요양원에서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주여 쉽게 기도할 때 장로대 기름 부으며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그 아버지 질병을 고쳐주시고 재앙을 고쳐주시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여 이 밤에 아버지 여기 함께 기도하는 죄종들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 종양이 떠나가고 주여 갑상선의 암들과 아버지 내 안에 암에 죽었던 신경조직들 언어의 조직들 주여 이 세포들이 완전히 다시 살아나고 주여 아버지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내장 녹내장을 주여 치료해 주시고 그 혀에 아버지 그 입술에 말라졌던 아버지 입안에 아버지 그 헐고 아버지 하나님 식사하지 못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어깨 통증과 손가락 아버지 류마티스 관절염 아버지 발꿈치 어깨 연약감들을 제거해 주시고 유방의 암들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항암치료와 아버지 방사선 치료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치료되고 회복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심장병들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심장의 투석과 혈액투석과 아버지 혈액종양 내과에 아버지 하나님 그 악한 백혈병의 질병들 주여 고쳐주시옵시고 주여 아직 아버지 우리가 혈기 내고 아버지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지 못하고 아직도 깨끗하지 못한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그 아버지 그 심령의 그 깊은 곳에 하나님과 아직 해결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직 풀어주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연약함들 주여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같이 일어나는 아버지 그 혈기와 아버지 욱하는 모든 것들 주님 다스려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아버지 모든 것을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 새 사람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이방되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발꿈치에 또 아버지 종아리에 아버지 허리로 아버지 주님 디스크 아버지 협착증 협심증 아버지 막힌 것들 뚫어주시옵시고 그 막힌 것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뚫어주시고 묶인 것이 풀려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무릎 인대 수술 회전근의 파열들 주여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 무릎 연골들 인대들 아버지 많은 수술과 지금 재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재활이 급속하게 완전하게 치료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혀를 풀어주시옵소서. 막힌 혀를 풀어주셔서 아버지 에바다 열릴지어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그 입술을 열어주시고 그 혀를 풀어주셔서 할렐루야 찬성하며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 풀어주신 그 혀로 아버지 복음 전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청년들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믿음에 덮는 백불 하나님이 싹 지워주신 아버지 거룩한 백불들 만나게 주여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3 학생들 아버지 지혜 명절을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시험들 서시 시험들 정시 시험들 지혜 명절을 주시옵시고 혼란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추구하여 주시고 영유하여 지부하던 곳 중고등 곳 청년대학부 우리 교역자들 부교역자들 목사님들과 전사님들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교사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해면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가운데 성령님 되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역사도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보게 하지 말고 청년 세대를 보게 하지 아니하고 저들 어찌하든지 구원하고 살려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여 아버지 고뇌가 있는 귀한 아들들 아버지 안에 건강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입대했습니다. 건강하게 아버지 제대하도록 주의 한간에 안전사고 없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어떤 삶의 아버지 새로운 예배들 아버지 목사님들과 주의 종들의 말씀 군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모든 아버지 상황과 형편과 조건들을 허락해 주셨어 마음껏 예배하고 완전하게 아버지 거룩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직장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전국으로 떠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선교사님들 우리 목회자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수재 목사님 오민성 목사님 박영길 박원길 선교사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돕고 섬기는 교회 기관 단체 선교지 선교사님들 사명 붙들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박시열 목사님들 전교회 인동열 목사님 작은교회 원필선 목사님 대구동방송과 대구 CBS 방송국 영남신학대학교 대구의 선교사님 우리 박원길 선교사님 아버지 하영 에베네스의 이정현 목사님 이재경 목사님 정도 생명교회 윤영한 목사님 아버지 주여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연약한 시대와 이 아버지 코로나19 시대 속에 주여 아버지 하느님 저들의 교회 문이 닫히지 않도록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여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 주여 기도하면서 엎드려서 아버지 풍랑 지나가도록 주여 이 풍랑 지나가도록 이 폭풍이 지나가도록 주여 우리 겸손하게 엎드려 예배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새 길을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그 날들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버지 주의 집이 주의 성전이 강도의 불혈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곳 악한 곳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홍된 교회 주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그 역사들 주의 아버지 예배 아버지 하나님 거품이 다 빠지고 우리 신앙의 거품이 빠지도록 우리 신앙의 교만이 빠지고 우리 신앙의 형식이 다 빠지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예배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린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아버지와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을 분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주의 전에 아버지 기도의 물이 꺼지지 않도록 새벽마다 밤마다 아버지 하는 시간 시간마다 주의 성전에 아버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 아버지 성의 시대에 주의 아버지 성전에 아버지 등불이 꺼지지 않냐고 성전을 지켰던 아버지 성전에서 잠을 자며 성전을 지켰던 어린 사무엘에게 성령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말씀이 희미한 그 시대에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고 나라 민족을 맡겨주셨던 것처럼 주의 아버지 우리 되고시는 교회에 주의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 성전을 지키는 성도들 예배하는 성도들 말씀을 아버지 읽는 성도들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아버지 성전을 지키는 주의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통해서 계시를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 함께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 놀라운 비밀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나타나게 주여 함께 주시고 성도들의 기업이 더 사업을 직장을 지키게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버지 그 기업을 지켜주시고 그 경영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 내일 따라 비를 따라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경영을 이루어주시고 마음의 계획과 생각들을 다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아버지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누르고 흔들고 채워서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를 아버지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지종들에게 지역명찰을 주시고 한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아버지 영적인 전환점이 나타나게 주여 도와주시고 영적 반전의 그런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예배할 자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예배할 자들을 택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아버지 보내주시는 그 거룩한 백성들로 주의 성전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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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능력으로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거룩한 역사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의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